Yeah, we're in paradise. Got the feeling, got the feeling, got the feeling, got the summertime feeling. That summertime feeling. I wanna hit the road. 이유는 캐나다 최남단 꼭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도 보실까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도 캐나다 남쪽인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남쪽인지는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이 지도를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거의 미국의 3분의 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3분의 1이 조금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상당히 남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뾰족한 반도이기 때문에 발도 끝이라고 해본 겁니다. 저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나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서요. 구글에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썰렁했거든요. 재미있는 건 입구에 Flies are biting, 파리가 뭅니다 라는 사인이 있더라고요. 파리가 문다고? 뭔 소리지? 하고 의아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니까 사진에서 본 데라서 반가웠습니다. 포인트 필리의 대표적인 곳이니까요. 포인트 필리에는 습지가 많습니다. 약 70%가 습지고 21%는 숲, 그리고 나머지는 모래나 바위 같은 것들인가 봅니다. 여기 1km의 나무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더워서 걷는데 힘들었습니다. 토론토는 8월 말이면 더위가 거의 물러가야 하는데 올해는 왜 이리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인데요. 1918년에 지정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국립공원 40개 중 제일 작은 거라고 하고요. 여긴 반도거든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철새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리 호수를 넘어온 새들이 지친 나머지 첫 번째로 착륙하는 곳이라서 그렇답니다. 그 수가 약 360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새들이 많이 오니까 조류학자들이 이곳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면적은 좁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여기는 규모가 엄청 크긴 한데 지난해 다녀온 미들랜드라는 도시에 있는 습지 Y가 더 멋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모양 한번 보시겠어요?
와인은 풀들이 파래서 시원한 풍경이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신기했습니다. 캐나다는 뭘 해도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걷기 힘들다고 무료 셔틀을 운영하니 말입니다. 아마 팁 근처로 갈수록 무는 파리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니까 유원지 놀러 온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상당히 더운 날이어서 셔틀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처음에 이거 보고 올라갈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유튜버의 사명감이라고나 할까요? 비디오를 찍어야 하니까 일단 올라가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아내가 밑을 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계단을 올라가려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요. 무서워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지 올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라가니까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원한 그립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안 올라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셔틀을 내려서 팁까지 1km 정도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무는 파리가 많습니다. 근데 파리가 왜 물지요? 엄청 따갑습니다. 무는 건지 쏘는 건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우는 애들도 있고요. 달려서 도망가는 어른도 있었습니다. 이거 블랙플라이라고 동물도 죽이고 잘못하면 사람도 죽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곳에 가실 분들은 긴 소매에 긴 바지를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캐나다 땅 맨 끝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복작복작하네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의 끝 지점에서 보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모양은 물살 때문에 해마다 달라진다 그러네요. 우리가 갔을 때도 물살이 꽤 세던데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새들이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새 관찰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인트 필리에 최초로 정착한 유럽인은 프랑스인이라고 하네요. 섬 이름 필리도 프랑스어로 발드, 대머리라는 뜻이랍니다. 반도 동쪽 부분에 식물이 살지 않아 대머리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정착민 집 중 하나입니다. 1850년부터 1966년까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네요. 포인트 필리는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1900년대 들어서부터는 모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집은 현재 국립유적 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산책길로 들어섰다 신기한 습지를 보게 됐습니다. 푸른 수초로 덮인 습지 위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몽환적인 분위기더라고요.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풍부한 자양분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자연의 보고 같았습니다. 신비로운 자연의 또 다른 한 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 습지 가운데 사진 찍으라고 의자를 갖다 놓았던데 젊은 커플이 거기서 교대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기다리는 우리를 보더니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참 착한 커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트 땡큐. 바이. Nice to see you. See you. 그리고 주위의 나무들이 왜 그리 높고 울창한지 자연 보호 지역으로서의 포인트 필리 진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필리에는 그 밖에도 트레일도 많고 비치도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고 온 것만으로 해도 온타리오의 새로운 경이로움 하나를 발견하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